우리 원래 운동부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고 먹잖아요. 예술이잖아.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 맛있죠. 밥도둑, 밥도둑. 아, 아이. 어우. 이제 내가 먹었, 내가 만들어서 미안하다. 아, 진짜 맛있나 보다. 그래도 정아리가 마지막에 그래도 맛있는 거 해주네. 응? 정아이가 음식을 잘 해요. 옛날부터. 고맙다야 이런 데 불러주고 그래서. 웬일이야? 아까는 뭐 씹어 먹을 듯이 뭐 그렇게 얘기하던가. 그럴 줄 알았지. 아주 좋아요, 그런 말. 말을 말아야지. 최고수 씨 반전 꺾는 거예요. 거의 꺾이던 수준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자야 되는데 저기서는 세 명이 못 자요. 어. 오늘 한 분은 저랑 자야 되고 한 명은 이장님한테 텐트 1인용 있거든요. 그거에서 주무시면 되거든요. 어느 분이 저랑 주무실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햄 주무세요. 어디서? 정아이랑. 정아이랑? 예. 나 정아이랑 많이 잡았으니까. 응? 예. 너랑 못 잡았잖아. 그럼 너랑 나랑 저 자고 정아리 보러 저기 와서 자라 볼까? 와 대박. 너랑 나랑 한 번 잡은 적 없어. 여기 첫 만남인데 그래도 아유. 우리가 무슨 추억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아, 고백이세요 고백. 아 같이 자자고? 같이 자자고. 어머! 선생님 잘하시네요. 어? 잘하셔. 생선 장사 같아요. 생선 장사 같아? 예. 농구도 잘하셨고 방송도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또 후배로서 용서 후배로서 또 싹듯이 하면서 친근감 있게 같이 읽다 보니까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저 자고 정아리 보러 저기 와서 자라고? 와 대박. 제가 집 내드릴게요. 야 용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랑 나랑 한 번 잡은 적 없어. 여기 첫 만남인데 그래서 내가 무슨 추억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혜님하고 왜 잡니까? 제가 혜님하고 왜 잡니까? 현실 상황이 그게 됐어 지금. 아니 저는 태웅성을 용성이랑 많이 잡았고 태웅성이랑도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한 번도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잡아요. 용서가 싫대잖아. 손잡고 자죠. 뭐 손잡고 자죠. 근데 저 그럼 네 방은 우리가 쓸게요. 네. 일단 오늘 자고 내일 또 즐거운 또 하루를 보내시죠. 야 미안하다 야 이거 어? 아니에요. 아침에 스위트룸을 뺏어서. 아니 근데 이거 집들이 간 거 아니에요? 어? 집주인 분 나갔잖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거네. 잘 자라. 야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야 오늘 국 맛있게 먹었다. 잘 자. 두 분이 친해지길 바래요.